안녕하십니까. 충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중장년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아마 등산일 겁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뻐근해지는 허벅지를 다독거리며 마침내 정상에 오릅니다. 땀을 닦으며 정상에서 산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노라면 성취감도 느끼고 복잡한 생각들도 어느덧 싹 가셨습니다. 은퇴를 하면 남자는 산으로 향하고 아내는 친구 만나러 나간다는 말도 있지만, 친구들 만나 두런두런 얘기하며 동시에 운동도 하고 자연도 만끽할 수 있는 등산은 정말이지 인생의 축복이다 싶을 정도로 최고의 운동입니다. 등산이 주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죠. 이게 없다면 산에 오를 기쁨과 보람도 반감될 겁니다. 산길에 동행들과 함께하는 파전의 막걸리, 뭐 그리고 도토리묵, 뭐. 죽입니다. 솔직히 산도 산이지만 이 맛에 산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도 막걸리 한 잔으로 목만 축이고 가자며 시작했지만, 아이, 술이란 게 어디 그렇게 야박하게 끝낼 수 있나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쯤이면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옵니다. 얼굴도 불쾌하게 올라왔고요. 속옷까지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도 해서 몸도 건강해졌겠다. 좋은 친구들과 막걸리도 하면서 우정을 나눴으니 아주 알차게 하루를 보낸 뿌듯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 이 반전의 묘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인 등산 후 막걸리 한 잔이 불행을 불러온다고 하네요. 참, 세상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거저 넘어가는 게 없어요. 대체 운동 열심히 하고 마시는 그한 잔이 가져오는 불행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등산들 좋아하시죠? 운동 열심히 하시죠? 막걸리 한 잔도 좋고,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Like a Hellcat. 등산 후 막걸리 한 잔은 이제는 등산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등산로 맛집, 뭐 하산길 맛집, 뭐 그렇게 맛집들도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달리기를 끝내고 혹은 자전거 타고 돌아오는 길에 동료들과 들이키는 시원한 맥주 한 잔, 골 차고 조기축구 회원들과 둘러앉아 부대찌개와 함께 마시는 소주 한 잔, 이렇게 운동 후에 정해진 코스처럼 술 한잔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고 갈증과 허기도 채우고 동료들과 우정도 나누고, 에뭐 사는 재미가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바로 일석삼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 짜잔. 제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동 후 마시는 술한 잔이 불러오는 불행. 첫 번째, 살이 찐다. 아니, 운동 열심히 하는데 살은 왜안 빠지고 되레 찌는 거야? 아, 역시 나는 그냥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뭐 이렇게 위안을 삼는 분이 계시겠지만, 운동이 끝나고 안주 없이 술만 마시더라도 살은 찝니다. 술에도 칼로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연히 안주나 식사까지 곁들이게 되니 힘들게 땀 흘리며 한그 운동은 무용지물이 되고 배는 되레 더 나오게 됩니다. 살찌고 배가 되레 나오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술한 잔의 불행은 이제부터 진짜라고요. 기다려 보세요. 운동 후 마시는 술한 잔이 불러오는 불행. 두 번째,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운동을 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심장 근육에도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 휴식이 필요한 것인데, 이때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박동이 다시 빨라지게 되고 알코올 분해할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이 심장을 공격한다 그래요.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심장 부정맥입니다. 심장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으로 심장마비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심장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자기가 패턴을 잃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콱 멈추는 게 바로 심장마비 아니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심장을 튼튼히 하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 후에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술한 잔이 되레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어처구니 없게
계획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운동을 마시는 술한 잔이 불러오는 불행, 세 번째, 근육이 녹아내린다. 이건 무슨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육이 녹는 병이 바로 횡문근 융해증입니다. 횡문근 융해증. 말도 어렵네요. 운동을 하게 되면 팔과 다리에 있는 횡모근이라는 근육을 쓰게 되는데,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횡문근에 가야 될 단백질이 전달되지 못하고 회복이 지체되거나 아예 회복이 되질 않아 결국 근육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횡문근 근육이 녹아내리면 뭐 그냥 그 팔다리만 못 쓰게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신장과 간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심할 경우엔 평생 투석을 받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한 후에 술을 마시면 이런 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마시는 술한 잔이 불러오는 불행, 네 번째, 탈수 현상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 운동을 하면 땀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땀으로 수분과 함께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진행되고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들이키는 막걸리 한 잔, 맥주 한 잔, 무지하게 시원하고 갈증도 한 방에 팍 날리지 않습니까? 뭐 술도 수분이 듬뿍 담긴 음료이니까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겠거니 생각하지만, 우리가 술한잔 들이킬 때 느끼는 그 시원함, 청량감만큼 우리 몸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 후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쓰게 되고, 또 이뇨작용도 일어나게 되니까 되레 몸속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술을 마시면 안타깝게도 생각과는 달리 탈수 현상이 일어날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뭐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뭐 갈증 좀더 심해지고 뭐 혀가 좀뭐 마르는 거뭐 그런 거 아니야? 뭐좀 참으면 되지.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경련이나 탈진을 일으킬 수 있고 쓰러진다는 말씀이에요. 날씨마저 더운 날이라면 체온 조절도 하지 못해 열사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땀으로 나올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더위 확 먹고 끝나는 겁니다. 운동 마시는 술한 잔이 불러오는 불행. 마지막 다섯 번째, 피로 회복을 더디게 한다.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체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활성 성분인 글리코겐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쉬면서 이를 보충해줘야 되는데, 알코올이 글리코겐 보충 과정을 방해해서 근육 회복을 더디게 해준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끝나고 또는 축구선수들이 교체돼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다친 부위 얼음으로 감싼다거나 또 끝나면 냉탕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육을 보호하려고, 피로를 빨리 풀어서 근육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피로가 쌓이면 근육의 독성도 쌓이니까요. 또한 근육 회복을 돕는 호르몬도 억제되기 때문에 근손실도 발생됩니다. 이렇게 운동 후에 계속 술을 반복적으로 마시게 되면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근육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생기기는커녕 근육이 빠져나가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모름지기 갈증 날때 시원하게 들이키는 술한 잔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운동한 후에 막걸리 한 잔, 맥주 한 잔을 지나치기란 쉽지 않죠. 더구나 함께할 친구나 동료들이 있다면 그술한잔 거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셨다면 시원한 술한 잔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인생 후반전에는 운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운동하는 만큼 술도 늘게 될 것이고 결국 몸에 이상이 생기고 말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운동 후에는 시원하게 물한잔 들이키는 것으로 행복감을 맛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술한잔 없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